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에 네. 남편이 갑자기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가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조짐이 이상했는데 네.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 안녕하세요. 저는 38년간 캥거루족으로 살다가 이제 결혼한 지 4년 차 된 엔잡너입니다. 38년간 캥거루족 회사로 사셨다는 거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셨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는 캥거루족은 아니신 거죠? 그렇죠.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진현 작가님 이제 브런치에서 굉장히 너무 재밌는 소재로 글을 잘 쓰셔가지고 네.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 일단 저는 이번 책 신혼 엔딩이 두 번째 책인데요. 네네. 첫 번째 책은 이제 38개월 만에 결혼하다라는 책이고 브런치에 먼저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판사에서 출간 제의를 받아서 첫 번째 책을 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결혼한 뒤에 얘기도 들려달라는 독자님들이 네. 많아서 네. 꾸준히 신혼일기를 올리다 보니까 또 네. 새로운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와서 이제 결혼 3년 차에 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 이제 글을 쓸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좀 두려워하는 게 이번 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밝히고 싶은 부분도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 없으셨나요? 저도 일단 글 쓰기 전에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소설도 좋아하지만 에세이도 좋아하는데요. 네네. 에세이는 좀 작가들의 좀 내밀한 부분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친구들하고도 좀 친한 친구한테도 좀 쉽게 꺼낼 수 없는 얘기를 작가들을 통해서는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네. 그때 제가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 위로를 받았었고 네네. 제가 받았던 위로를 또 누군가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아, 그 용기 덕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결혼에 네.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신혼 엔딩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가요? 일단 결혼하고 3년 동안의 이제 에피소드들을 담은 네. 책인데요. 일단 네. 신혼 엔딩 말 그대로 이제 신혼이 끝나는 얘기거든요. 네네. 처음에 이제 달달했던 신혼이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현실 부부로 되어가는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보통 신혼이라고 하면 청약시장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7년 이내에 네. 신혼부부를 신혼이라고 하고 네네.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가 신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네. 3년 차에 큰 이제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네. 그 감정이 이제 좀 많이 그 연애하던 그런 감정에서 네. 좀 더 현실적인 감정으로 좀 변하면서 그냥 그때 딱 느꼈죠. 아, 신혼은 여기까지구나. 아니, 다시 회복은 안 되셨나요? 그럼 그 뒤로? 이제 회복은 됐는데요. 네. 이제 그게 한번 실망을 하거나 그쵸. 좀 한번 금이 가거나 왜 연인 사이에도 잠깐 실망해서 뭐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쵸. 아무래도 마음 한켠에 이제 그때 그런 갈등 같은 게 계속 좀 떠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완전히 그 해맑고 그 순수했던 그런 관계를 지나서 네. 조금 더 현실적이고 네. 이제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지금의 배우자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는 2대에 걸친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네네네. 저희 어머니하고 한 동네에 사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두 분이 결혼을 네. 하셨어요. 근데 네. 그분하고 어머니가 이제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셨는데 네네. 어느 날 문득 이제 그분이 우리 조카랑 너희 딸이 나이대가 좀 비슷한 것 같으니 네네.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라고 네네. 해서 네. 그렇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 첫 인상이라든지 뭐 첫 느낌 어떠셨어요? 딱 처음 만났을 때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외모에 좋아하는 그런 대화 방식을 네네. 가지고 있어서 좀 매력을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몇 년을 만나시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저는 6개월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네. 제가 38살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제 나이를 모르고 나왔는데 네네. 저보다 2살 연하였고 네네. 그래서 38이니까 어머니가 좀 많이 서두르시더라고요. 어느 쪽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많이 서두르시더라고요. 39은 뭐 9살 안 되고 뭐 40은 이제 앞자리가 바뀌니까 네네. 괜찮으면 올해 안에 가자. 올해 안에 해치우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동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이제 네. 그 둘이서 만날 때 엄마한테 네.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나 네. 만나다가 잘 안 될 수도 그쵸,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진행 과정을 굳이 공유하지 않고 네. 한 달,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서 네. 만남이 잦아지고 네. 아 이제 좀 관계의 안정이 좀 오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엄마한테 알리게 된 거는 그 여름에 네. 여름 휴가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이요? 네. 그래서 네. 유럽으로 가자고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유럽으로 가는데 열흘 정도 가니까 이걸 뭐 집에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있고 이번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라고 네, 네, 네. 했더니 엄마가 그럼 가기 전에 얼굴은 보여주고 가라라고 해서 집에 한번 데려왔더니 바로 네. 결혼 얘기가 나와서 좀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4월에 만나고 11월에 결혼을 했어요. 아 근데 그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약간 소비 성향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작가님은 이제 되게 좀 무력이 넘친다고 책에 써주셨고 네. 이제 남편분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결혼 초창기에 이제 미니멀리즘 네. 거의 뭐 소비를 하지 않는 네. 이렇게 보셨다고 했는데 네. 뭐 이렇게 약간 소비 성향 다름은 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어떻나요? 네. 저는 오히려 남편이 네. 자기 자신을 되게 잘 꾸미고 이랬다면은 오히려 저랑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좀 뭘 잘 안 사고 네. 옷이나 신발 이런 거에도 별로 욕심이 없고 네. 그냥 있는 옷 맨날 유니폼처럼 돌려 입고 그냥 그런 모습이 좀 검소하고 소박해 보여서 오히려 좀 가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오히려 저를 이제 걱정했던 거는 네네. 쓰던 화장품, 뭐 옷, 네. 뭐 계절마다 사는 옷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런 소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결혼을 하니까 네. 그런 소비욕이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네. 제 인생 처음으로 제일 큰 그 억대의 대출을 받고 나니까 예전에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했다면 이제는 먼저 갚을 거랑 다 나갈 거 나가 고정비를 지출한 다음에 남는 돈을 쓰게 되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근검 절약하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네.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소비 가지고는 사실 이제 문제가 없어졌던 거죠? 뭐 결혼하면서.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처음에 이제 뭐 반반 결혼하면서 네네. 집을 샀고 그러면서 네. 대출이랑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제가 통장 관리를 맡아서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책의 어떤 주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 그 남편분의 빈민 아웃.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제주도 여행에서 네. 맞나요? 그쵸? 맞아요. 예,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될까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에 네. 이제 저희 둘 다 네. 일시적으로 백수가 되었고 이번 기회에 네. 좀 여행을 가자 해서 마침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네. 제주도로 2주 동안 여행을 갔어요. 네네. 너무 좋았죠. 네네. 새해 첫 달을 제주에서 이제 한참 기분 좋게 했는데 네네. 남편이 갑자기 카드 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가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조짐이 이상했는데 네네.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 생각했던 그게 빙산의 일각이었던 네네. 거죠. 네네. 아 근데 이게 결혼 전에 네. 이제 각자 뭐 직장 다니고 뭐 소득을 버니까 뭐 서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오픈 안 할 수 있지만 네. 결혼 후에는 보통은 그래도 뭐 합치진 않도록 오픈 정도는 하지 않나요? 근데 그 오픈이라는 게 네네. 저는 그냥 월급이 얼마고 네네. 월급을 저한테 전부 다 이체를 해주면 네. 그러니까 본인 용돈 빼고 이체를 해주면 네네. 그걸로 제가 살림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오픈을 네. 한다는 거는 소득의 수준을 오픈을 하고 네네네. 이제 월급을 전부 다 저한테 네. 위임을 하니까 네. 용돈을 쓰고 네. 그러니까 너무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저는 신용점수를 줘야 한다거나 사실 이런 방법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빚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으려면은 본인이 필요할 텐데 그쵸. 그런 낌새도 없고 네. 또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이 저랑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냈고 뭐 술자리 약속도 없었고 네. 주말에는 거의 항상 같이 보냈으니까 네. 그냥 의심을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급여 통장이 있고 네. 급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작가님 관련 통장으로 월급이 이체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급여는 이동을 하지만 돈 소비는 이제 카드로 보통 쓰니까 네. 이 카드가 결제되는 통장은 따로 있었던 거죠? 카드는 그러니까 남편은 용돈을 쓰고 네. 나머지는 다 저한테 입금을 네. 해주니까 네. 거의 제 카드하고 그러니까 모든 저희 가게의 소비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른 이제 통장에서 지출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진짜 이게 사실은 뭐 결혼 전에 만약 알았으면은 이게 조금 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안다면은 심각하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기회 주셨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네. 만약에 결혼 아주 초반이었다. 1년 미만이었으면은 네. 저도 굉장히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3년 차가 됐고 네. 그동안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줬
들었던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사실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어떤 선을 긋기에 부부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저도 결혼 전에 친구들이 막 네. 남편 막 흉보고 네. 뭐 이럴 때는 네. 헤어져 이렇게 그게 왜 그냥 어떻게 같이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실제로 부부가 되어보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냥 이제 옆에 남편이 있는 게 너무 익숙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이 위기를 그냥 극복하고 네. 또 몇 년 지나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닌 게 될 수 있을 정도니까 이 정도 하고는 한번 같이 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남편도 많이 반성을 했고 네네네. 그럼 이제 그것을 가장 알고 그 빈밍아웃을 네. 빚에 대한 빙산을 확인했을 때 네.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가장 먼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네. 은행을 갔죠. 네. 은행에 가서 네. 이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걸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제 남편은 연이율이 20%대 뭐 네. 이런 거를 썼으니까 네. 하루하루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빚의 총액을 고정을 시켜놔야 네. 이제 갚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제도권 안으로 1금융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이제 시댁에 내려갔죠. 네. 근데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네. 사이즈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여야 그냥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선을 이미 넘어버린 거죠. 네. 그 시댁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시댁에서 반응은 사실은 남편이 결혼하기 몇 년 전에도 한번 사고를 쳤었더라고요. 네, 누나가 이제 네, 누나도 좀 도와주고 네. 해서 이제 갚았었는데 네. 이제 또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시댁에서는 오히려 조금 담담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주변에 그 이런 상황을 네. 뭐 친구분이나 네. 주변 친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나요? 처음에는 네.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얘기를 못 하고 네. 이제 어떻게든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뭐 이럴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그 시기를 일단 지난 다음에 네. 친구들을 몇 명 만났어요. 친한 네. 친구를 몇 명 만나면서 네. 또 두세 명 만나면 또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 명씩 네. 이제 만나서 네. 속내를 털어놓다가 제가 또 힘든 얘기를 하니까 또 상대방도 그쵸, 또 그만큼 얘기. 힘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쵸, 되게 그쵸. 신기하게 그래도 저거보다는 내 상황이 좀 더 나은 것도 같고 남아있는 건 아니구나. 네, 그리고 또 제 친구도 아마 쟤보다 또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했을 그쵸.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 고민을 들은 주변 분들의 뭐 조언은 뭐였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 같나요? 혼자서만 만약에 끙끙 알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진 짐이 고민이 제일 큰 것처럼 그쵸. 느껴지는데 네. 이게 딱 한번 이렇게 고민을 오픈을 하면 네. 사실 그게 되게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 세대나 뭐 이런 분들은 네. 아버님들이 다 한 번씩 또 크고 작은 사고를 한 번씩 쳤던 경험이 있으셔서 이 정도는 뭐 네. 다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대체로 그냥 다 사실은 나도라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말을 못하고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많이 위안을 받았어요.